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강산매경론 제14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강과 같다는 것은 조금 비슷한 의미를 취함이니 다만 번뇌만을 처부수고 다른 법을 처부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강이라고 말한 것은 그 금강의 예리함과 아주 같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교가 다릅니다. 유학유유 금강산매는 그래서 다섯 가지 지금 차별이 있다고 했죠. 앞에 두 금강하고 금강산매하고 다섯 가지 차별이 있는 가운데 다섯 번째 가서는 교가 다르다. 교랑하선 내나 경에서 말한 바, 경에서 설명한 그러한 내용들이죠. 유학유의 금강산매는, 유학유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배움에 있는 그런 위치에 금강산매다 말이죠. 이것은, 무르도를 증득하지 못한 그러한 차원을 유학이라고 합니다. 무르도를 칭득하면은 그때는 이제 무학이라고 하죠. 유학유의 금강산매는 곧 금강산매가 본성이 청정한 거다. 그럴 경우는 금강산매가 바로 본각과 같은 내용이죠. 본각이나 불성이나 진여와 같은 의미로 말한 거죠. 유학유에서 간직한 금강산매. 본성이 청정한 그것이 바로 금강산매다 그 말이죠. 그러니 부징 불감경이라는 경에서 말하기를 대장경 경기부에 나오는 그런 경명입니다. 말한 바와 같단 말이죠. 말한 바요. 그 무학유의 금강산매는 곧 이경 가운데서 말한 바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금강산매경에서 말한 것은 무학유의 금강산매고 부징 불감경에서 말하는 그 본성이 청정한 금강산매는 유학유의 금강산매다.
그러니까 금강산맥아 말은 같아도 뜻이 다르죠. 원동 이별이다 말이야. 가난한 금강산맥. 이것이 우학이고 이것은 바로 본경에서 말한 거죠. 또한 가지 금강산맥은 똑같지만 이것은 우화기가 아니고 유화기예요. 금강산매라는 말은 똑같이 같지만은 의미는 달리 이렇게 말한다는 그겁니다. 의별이죠. 그러면 금강산매가 즉 금강산매경에서 말한 금강산매는 무학을 무학위 위해서 말한 금강이고 부징 불감경에서 말하는 그 무학 것이 저 금강산매는 무학이 아니고 바로 우학이. 그게 다르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가 다르다는 말이 바로 그거지요. 교는 부징 불감경이나 금강산매경이나 그 경을 교라고 하니까 교에서 말한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죠. 지금 이경 가운데서는 부처님이 들어가신 바 정인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입증하신 그 정이 바로 금강산매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학이죠. 아라한만 무학이 아니라 부처도 무학입니다. 부처가 진짜 무학이죠. 일체법을 파하여 개부소득이라 다 얻는 바가 없다 말이죠. 일체법을 다 쳐부시니까 그야말로 금강경 법문처럼 모든 상을 초월해서 상을 떠나서 제법 개공이죠. 모든 법이 다 공한. 오원도 다 공했고 12처 18계 또는 사제 12인연 육바라밀 모든 세간법, 출세간법이 다 공한 그러한 도리와 같은 거죠. 일체법을 쳐부숴서 다 얻은 바 없습니다. 그 자리가 지극히 빈 자리죠. 지극히 고요한 자리고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인데 그걸 설명을 하자니까 일체법을 파하여 모두 다 얻은 바 없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무명무상 절일체 그와 같은 말이죠. 이름도 형상도 없어서 일체가 다 끊어진 그러한 도리 그러한 최고 정멸의 자리가 바로 금강산매다 말이죠. 그러므로 금강산매가 된다고 이름함이니 여섯 가지 해석 가운데 이것은 지엽석이요. 비유를 취하여 이름 할진든 비유로 취한 이름일진든 해도 되고 이것은 인근색이다. 곧이 명칭으로서 치명이란 말은 금강산매 넉자죠. 금강산매라는 그 명칭으로서 이 이름으로서 이 경을 말한 것은 이경 제목을 금강산매경이라고 한 그것은 목자는 지목할 목자죠. 지목한다 제목이라는 목자
제목을 금강산매경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바로 의주색이니 그것은 정이 주가 되기 때문이다. 정자가 명사입니다. 정이란 말은 금강산매가 정입니다. 산매가 바로 정이기 때문에 정이 가장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가 바로 정이다 말이죠. 주격이. 그래서 금강산매경이라고 경 이름을 금강산매로 했다 이거죠. 그럴 경우는 이주색이다. 여기에 즉 해석이 육종석이 있는데 육종석 가운데 세 가지가 나왔죠. 무루도를 증득한 경지를 무학이라 하는데 아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건 금강산매경에서 말한 금강산매이고 무루도를 증득하지 못한 경지를 유학이라고 하는데 부징 불광경에서 말한 금강산매가 바로 그렇다 그 말이고 여섯 가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육종색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육이합색이라고 그럽니다. 여섯 가지 이합색이다. 육이합색이라고 그냥 육이합석. 여섯 가지 이합으로 말한 거죠. 아까 말한 이주석. 의사석도 있죠. 이 숫자는 상관 없습니다. 1, 2, 3번은 그냥 숫자를 내가 계산한 것은 아니니까 순서가 앞에 왔든 뒤에 왔든 상관이 없어요. 여섯 가지 이합색이라고 해가지고 육종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도 고대 인도 철학에서 인도 문학에서 주로 쓰는 육이합색입니다. 여섯 가지 분리하고 합하는 거, 분리하고 합하는 문구, 문장 해석을 할때 여섯 가지의 형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전에 것이 이제 우리나라 국문학에 6품사, 8품사, 12품사 그런 말 했죠. 그런 품사를 8품사니 무슨 12품사니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문장, 문구를 해석할 때그 필요한 여섯 가지 종류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게 없고 중국에서는 한문이 발달되기를 여섯 가지로 되어 있죠. 육서. 육서가 한문이 여섯 가지로 된 것, 내용이 바로 육서 아니요? 한문은 육서 빼놓고는 없습니다. 육서가 어디요? 예.
육서와 비슷한 거요. 상형 문자, 상형, 또 지사, 형성, 회의, 견주. 가차, 이게 육서입니다. 한문이, 우리가 지금 한문 공부하니까 육서도 대략 상식적으로는 알아야 되죠. 필요한 거죠. 한문 공부해도 육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맨 처음에 글자가 상형문자 된 거죠? 이 자, 뭔 자, 이게? 날 일자죠? 달 월자고. 이렇게 된 것이 처음에 상형문자요. 가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몇 산자가 나중에 이렇게 푹 솟아 올랐죠. 그렇게 된 것이 상형문자예요. 내천자 같은 거 봐봐요. 이렇게 물이 세 가닥 줄줄줄 흘러가는 인천이라는 이 천자가 이렇게 된 거 아니요? 그런 것들이 다 상형문자예요. 또 나무목자 보세요. 나무같이 생겼죠. 이건 밑불이고 우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되었죠. 변했지만은 그렇게 어떤 물체의 형상을 따가지고 글자를 만든 게 상형문자입니다. 맨 처음은 상형으로 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사문자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을 가리킨 거. 예를 들면은 태양이 날일자죠. 지평선이나 수평선 위에 올라올 때 언제요? 바다 위에서 해가 뜨면 언제입니까? 아침이죠? 아침 단자? 그렇게 이제 사실로 이렇게 사실을 가리켜서 글자를 만든 거라요. 이런 것은 또 뭐예요? 이게? 임시도 있죠?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나무가 한 나무가 아니라 두 나무가 이렇게 막 있으니까 숲이라고 하죠. 서만 하면은 이 자도 빽빽할 참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을 가리키는 거죠. 형성문자는 형하고 성하고 딴 거죠. 예를 들면 나무변에. 나무변에 이런 자, 제목제자 같은 건 나무는 상형이고 상형문자고 재는 소리를 따한 거죠. 재주제자니까 목재수 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글자 따위가 형성입니다. 형과 성이 두 가지가 합치된 거. 회의라서 이제 뜻을 모아서 뜻이 자꾸 이제 변합니다. 꼭 한 가지 상형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변하죠. 가령 비우자에다가 이런 거 하면은 눈설자죠. 비우자는 그럴싸한데 눈도 비와 비슷한 종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는 이건 비가 아니고 눈이다 이거요. 이런 것처럼 설리상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회의입니다. 뜻을 따가지고. 뜻으로나 통하지 글자로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누군도 서리도 비는 아닌데 비구자 붙였잖아요. 전주랑선 거기에서 또 변해진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한문
문자에서. 그리고 가차라 가선 거기서 또 빌려온 말들아요. 불교에서는 가차 문자 많지요. 이런 것은 다 가차 문자요. 불교의 반야라는 것이 보리 같은 거. 반야 보리는 글자로 해석해봤자 뜻이 안 통하죠. 그냥 빌려온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래 같은 건 거기에다 가차 문자죠. 그와 같이 육석도 이제 여섯 가지로 이합, 여섯 가지 분리하고 합하는, 그러니까 분리와 같이 병합되는 그러한 이와 합으로 된 그런 해석이라고 해서 육리합석이라고 하고 육중석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구나 문장을 해석할 때 인도에서는 이렇게 여섯 가지로 했어요. 인도식입니다. 의주색이라고 할 경우는 주인에 의지한 해석이다. 주격에 의지한 해석이요. 차리자 하면은 번색이요. 반야심경에 차리자 했으면. 차리자 했으니까 차리자는, 차리는 자기 어머니 아니요. 어머니 이름이 차리고 그분은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차리불이 바로 차리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름이 어디에 해당되냐 말이에요. 육성, 육종석에. 의주석이지 뭐. 어머니가 주격 아니요. 그 어머니의 아들, 사리의 아들. 대통령의 비서 하면은 그게 의주석입니다. 갑돌이의 동생, 갑돌이의 아들 할 경우도 의주석이고, 의사석은 반대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 때는 의사석이라고 그래요. 가령 아버지의 아들 하면은 의주석이고, 아들의 아버지 반대로 아들이 먼저 오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 오면은 주격이 받겠죠? 그건 의사색이라고 그래요. 어째서 주와 사가 이렇게 다르냐? 주와 사자는 무슨 의미로 그렇게 붙였느냐? 어째서 주와 사 이렇게 글자가 달리 되어가지고 다른 뜻을 나타내게 되었느냐? 주란 말은 군주거든. 군주는 더 높지 않아요? 높은 쪽이고. 높은 주체를 군주라는 주자를 따가지고 군주에 의해서 해석한다. 그러니까 높은 데에 의해서 해석할 경우에 거기에 가령 주격에 딸린 종격은 전부 다 의주색이라요. 주체가 주체를 전제하고 주체의 어떤 거기에 수반되는 객체 같은 그건 전부 다 의주색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어디에 나가니까 그 밑에 비서 수행원이 수십 명이 따라간다면 그건 의주석이죠. 김영삼이 대통령이 주가 되고 그 밑에 수종원들은 전부 다 사가 되죠. 사란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사는 중국의 사대부란 말을 쓰지요. 예? 사대부. 사대부라는 그 말은 군주보다 높습니까? 낮입니까? 임금보다. 낮은 말이죠? 사대부는 낮은 말이요. 임금에 비해서 낮거든. 평민보다는 높아도 그 사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낮은 쪽에 의해서 어떤 풀이를 할 경우는 의사색이라 하고 높은 주격에 의해서 해석할 경우는 의주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 뜻이 이제 해석이 되겠죠? 여섯 가지 해석 가운데 정을 위주로 해서 금강산매 그 정을 위주로 해서 해석한 그 제목이 바로 금강산매경이라고 할 경우는 의주색이다 그 말이요. 이 경에서 금강산매가 최고 높은 영역, 높은 위치, 높은 주객이다 그 말이요. 그렇게 볼 경우를 의주색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엽색이라고 아까 나왔죠? 금강산매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말할 때 지엽색입니다. 일체법을 파괴하여 다 얻은 바 없다고 하는 것은 금강산매의 가지고 있는 성능이거든. 가지고 있는 성능을 그대로 말할 경우에 지엽색이라고 그래요. 업이란 말은 그거 작용이죠. 행동, 행위. 그러니까 성능이고. 또는 사업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업이라고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을 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농군이 상인이니 하지요. 그러한 성질로 말할 경우를 지엽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절에서 목탁 치면은 목탁 치는 것은 스님들이 불공하는 하나 그것도 승직이지 중들이 하는 직책이지요. 그것이 저 예배 보고 뭐 미사 하고 하는 것은 그 천주교 것이 저 뭐야 신부들이 하는 성직이죠. 그것도 그러한 그 어떤 직종에 관해서 어떤 하고 있는 그런 일에 관해서 해석할 경우를 지엽색이라고 합니다. 업을 가졌다. 그러니까 학자는 학문을 하는 것이 학자의 직업이죠. 저런 일터에서 노가대꾼들 일을 하는 그것은 일하는 것이 도동하는 것이 어디죠? 그러한 그 성능을 말할 때 지엽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산매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뭐냐? 일체법을 파하여 얻은 바 없는 무소득 모든 것을 다 공으로 만드는 공의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러한 의미를 말할 때 지엽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비유로서 말할 경우는 인근색이다. 비유로서 말할 경우는 근사치를 말한 게거든요. 직접 그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말한 게거든요. 인근색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산다고 할 경우가 있죠. 안양서 사는 사람이나 또는 분당에서 사는 사람도 지방에 내려와서는 어디서 삽니까 하면은 서울 산다고 가거든. 직접 서울에 안 살아도 서울 부근에 살면 서울에 산다고 자기 일을 피하라거든. 그와 같이 이웃인 자, 이웃에 가까이 거기 좀 비슷하게 거기에 가까운 쪽으로 말을 할 경우는 인근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구청에 지금 강의를 하지 않지만은 진구청 옆에서 지금 강의하니까 진구청 부근에서 한다 해서 부근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거 인근색이 돼요. 진구청은 아니더라도 진구청 부근에서 이렇게 법회를 열었다고 한다면은 그 인근색입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는 세 가지는 나왔죠 여기에 유재색이라고 하는 경우는 유재석과 지엽석에 갔다면 혼동하기가 쉬운데 유재색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안 나왔죠? 유재색이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냐면은 돈을 담은 교회는 돈교라고 하지요.
또 옷을 담은 장은 옷장이라 하고 책을 저장한 그 장은 책장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이 그렇게 설명하면 유재석이라요. 부처님은 만 가지 덕을 다 지녔다. 만덕장엄이다. 만덕장엄, 부처님을 만덕장엄이라고 하지요. 이런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육리합석에 어디에 해당돼요? 만덕장엄이니까 유재석이지. 부처님은 만 가지 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풍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재산을 소유했다는 뜻이라요. 가난한 사람 또는 부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그렇게 할 때는 유재석입니다. 못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유재석이요. 가진 사람이라고만 해서 유재석이 아니라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갖는 그 소유에 대해서 말할 경우는 유재석입니다. 억대 부자가 되든지 한 겨우 것이 품팔이에서 하루에 12냥짜리 인생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생활의 정도를 말할 때는 유재석이요. 대수석은 쉽습니다. 대수석은 알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대수석이 하나 들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어떤 게 대수석이요? 대수석 이거 내놓고 또 대수석이 있어. 알아보세요. 이런 것이 대수석 아니오? 육종서, 육이합서. 이게 전부 다 대수석이라뇨. 사무량심, 뭐 사렴처, 오근, 오려, 뭐 사제, 삼법인, 37조도, 칠각지, 팔정도 전부 다 숫자로 된 것은 다 대수색이요. 법수와 같이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숫자를 띈 해석이단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된 것은 전부 다 대수색이요. 이래서부터 염도 역시 대수색이라요. 일이 안 된 재료와 재료도 역시 대수색이라. 대수석 알기는 제일 쉽죠. 숫자가 거기에 결부됐으면 다 대수색이요. 일체 유의법이,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면은 금강경에 나오죠. 이 문장에서 한번 해석해 봐요. 여기서 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일체 유의법 하면. 일체 하면 벌써 대수색이네. 유의법 하면은. 유의법 하면은 가지고 있는 유재석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지엽석에도 또 통할 수도 있죠. 지엽석과 유재석은 혼동하기가 참 쉽습니다. 상유석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현상이 상유석이라요. 불을 말할 때 물을 말하면 수화가 상극이라서 상유죠. 있는 것을 말할 때 없는 것을 말하면 유무가 서로 반대 아니요? 반대 현상으로 말할 때를 그때를 상유라 서로가 어긋난다. 상유 없음을 인증함. 그럴 때도 상유색이죠. 예? 조회를 해보고 대조를 해보니까 틀림없더라 하는 것도 상유색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틀림없다고 하든지 틀렸다고 하든지 그런 종류는 상유색에 해당돼요. 그러나 쉽게 알려면 틀린 것을 전부 다 상유색이라고 합니다. 반대해서 반대가 되는 것을 상유석이라고 해요. 상반된 해석.
숫자를 띤 해석. 가까운 근사치. 이런 것까지 다쓸 필요가 없는데, 높아지면서 쓴 거지. 소유한 재산,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유재석이요. 이건 아까 적었죠? 그 성능이나 사업이나 그런 것은 지엽석에 해당되고, 의주석은 그 주체 의지에서 주체를 유주로 말한 그 해석이 의주석이고, 의사석은 반대죠? 의사석은 종격이 주격으로 바뀌면 주인이 손일 때는 그러니까 손을 유주로 말할 때는 의사색이 되고 주인을 유주로 말할 때는 의주색이죠. 주인이 그 주인집에서는 주인이 주체가 되잖아요. 손은 객체 아니요? 객체의 경우라면 예를 들면은 의사색이라요. 쓸데없이 약관례로 많이 나갔죠. 이것은 육리합석이라는 그 책에 또 나옵니다. 육리합석이 대장경 속에 육리합석이란 그 여섯 가지를 설명한 그 책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해석을 할 때, 소나 논이나 소초를 해석할 때, 경전을 해석할 때, 여러 큰스님들이, 고승들이 다 여섯 가지 저 방법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그걸 분명히 그 한계를 지우기 위해서 이것은 인근색이다. 이건 유재색이다. 그런 식으로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면은 뭔 색이요? 반야신경이에요. 이런 것도 알기가 어렵잖아요. 색즉시공 또 공즉시색. 이런 문구는 융이합석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그 말이요. 그냥 쉽게 잘 모르겠죠. 그렇게 설명을 들어봤어도 응용할 때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경전을 볼 때, 즉 말하면 해석을 볼 때 저것이 늘 나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내가 말을 한 거예요. 이 다음에도 들어 나와요. 본효대사 이거 해석에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다 지엽색이라요. 물이 곧 불이고 불이 곧 물이다 하면은 상유석 같지만은 직자가 들어가면은 입고르니까 그게 지엽색이 되어버려요. 이럴 경우는 다 지엽색입니다. 내가 또 틀리게 말하면 또 큰일 나지. 이 직자 자체가 지엽색이에요, 사실은.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할 경우, 그런 경우가 지엽색이요. 여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즉, 금강산매가 일체법을 파하여 다 얻은 바가 없다. 그러므로 금강산매라고 말함이니 육종석 가운데 이것은 바로 지엽색이다. 요다고 조금 다른 것 같아도 내나 그런 경우가 지엽색이요. 비유를 취하여 이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금강과 비슷하니까 금강산매도. 그래서 금강이라는 물체, 그걸 비유로 들어서 말했으니까 그건 인근색이다. 곧 이것은 이 명칭으로서 이 경을 지목한 것은, 제목을 한 것은 바로 의주색이다. 금강산매가 가장 유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 이름을 금강산매경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금강산매, 그 산매라는
정이 제일 추가되기 때문에 그랬다. 끝까지 이제 끝났습니다.